하고. 그러면 저기 수영 악대 네. 우리 소녀시대 촬영했던 건 어땠니? 정말 궁금하다. 그날 너무 애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사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예쁘게 나오지 않은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이긴 팀 비주얼이 한번 갖고 와봐봐. 네. 뭐지? 지금 A팀, B팀이잖아. 좀 이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A팀, B팀 너무 웃기다. 나 A팀, 니가 B팀, 니네 B팀이잖아. 우리가 A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소녀팀, 소팀. 소팀, 여팀. 네? 소팀, 말팀, 소팀. 야, 소팀, 개팀. 왜 소팀, 개팀? 개팀. 소팀이 나쁜 뜻이 아니야. 소처럼 일하라는. 아, 근데 소처럼 열심히 일해. 나네, 소팀. 고맙다. 콧줄에는 안 들었어. 뱀? 네, 누구 아이디어니? 그 아이들이 회의를 할 때 누가 이렇게 뭐 얘기를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뱀을 두 마리를 빌려왔었는데 그 중에서 크기가 좀 맞는 뱀이 러시고 뱀을 구한 게 참 용하다며 얘를 좀 빨래야 하네? 그럼 우리 걸 너네는 생각해 주는 거지? 이렇게 가자. 입성이 진짜 좋다! 우리 입상팀, 진상팀. 얘 뭔가 좀 개성 있는데? 우리가 진상이야? 얘가 진상이거든. 얘 진상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진상이 더 안 좋은 거. 너네가 양보할게. 어렵게 홍장현 실장을 협의를 해가지고 오늘 촬영 하기로 했거든요. 너 굉장히 늦게까지 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괜히 그 아이들 때문에 뭐 페이지가 준다든지 자기 꼭지가 빠진다든지 하는 불상사 없도록 하고. 그리고 지현아 오늘 준비 어떻게 다 됐니? 아, 네 됐어요. 드림걸스 캔디걸 캔디걸 좋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캔디걸 어때 어때? 야 넌 좀 의견 좀 내 좀. 아니야 냈잖아. 난 계속 손이라고 그랬어. 쉬운 게 좋은 거야. 심플이 진짜 캔디걸 어때? 캔디걸 좋아. 캔디걸이야. 드림걸 캔디걸이야. 드림걸 우리 캔디걸 사탕수이야. 아니 이번에는 패션팀의 미션을 우리 수여야 될 거야. 앉아. 네네. 패션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패션 에디터로서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옷을 픽업을 해서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는지는 정말 기본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저희가 픽업 제일 중요한 미션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해서 잘한 팀과 못한 팀 있겠지? 그래서 잘한 팀한테는 엄청난 상을 줄 거야. 못하는 팀은 없겠죠. 그리고 못하는 팀은 엄청난 벌이 갈 거야. 지난번엔 창고 정리했다면서. 누가 했니? 지난번에는 창고는 아니었습니다. 창고를 있었던 게 아니라 벌만 있었어. 상이 있어. 일단 그리고 일할 공간이 필요하잖아. 너네 여기서 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너네한테 일할 공간을 소개를 할게. 저희 책상 생기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이에요? 저희 책상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컴퓨터? 글쎄 일단 공개를 하고 말겠지? 네. 자 이제 일할 공간으로 가볼까? 네. 여기가 너네가 일할 공간이야. 우리가 너네 좀 되게 열심히 하는 열의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디 나가도 정말 엘리걸 그 인턴 에디터였다 그런 얘기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만 위한 거라면 마우간이어도 좋아요. 마우간 아니야. 마우간 아니야. 주세요. 상큼하고 풋풋한 소녀들의 감성에 맞게 엘리걸에서 준비한 소녀시대만의 특별한 공간. 이런 거 너무 좋아. 본격적인 에디터 활동을 앞두고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소녀시대. 앞으로 펼쳐질 에디터 업무를 잠시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생생한 패션 현장에서 벌어지는 에디터 소녀시대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번에 해야 될 건 교수님이랑 헤리케이블. 아예 절시연하는 보이시잖아요. 오케이. 일단 정확하게 컨셉을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컨셉이야? 꼭 블링이야. 아니, 이쁘다고 해서 막 짓지 말고. 이쁘게 내가 싶은 거. 이것도 솔직히 화보 촬영할 때는 힐 같은 거는 신으면 안 돼요. 특히 내내는 아직은 정식 에디터가 아니잖니. 그럴 때는 더 많이 띄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패션 붙여야 돼.